안녕하세요. 레이첼입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이미지 센서 1억 화소의 벽을 깨버렸습니다. 이미지 센서 분야에서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일본의 소니 제품이 4,800만 화소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압도적인 기술력이라는 것입니다. 삼성이 소니를 제치고 판세를 뒤집는 건 시간 문제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시장 규모만 150조 원에 해당하는 영역을 삼성이 해낸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1억 800만 화소의 모바일 이미지 센서 아이소셀 브라이트 HMX를 출시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업계 최초로 1억 화소의 벽을 깬 신제품은 0.8 마이크로미터의 크기에 초소형 픽셀을 적용한 센서로 지난 5월 공개한 제품보다 화소가 1.6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세계 이미지 센서 시장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일본의 소니보다 먼저 6,400만 화소 제품을 출시한 데 이어 1억 화소에도 멀찍이 앞서 나가면서 기술 초격차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신제품은 1억 개가 넘는 화소를 구현하기 때문에 기존의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 표현하지 못했던 세세한 부분까지 이미지로 담아내는 초고해상도 촬영이 가능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또 1.33분의 1인치 크기 센서를 적용해 수각 면적을 넓혔으며 4개의 픽셀을 하나로 합쳐 하나의 큰 픽셀처럼 활용하는 방식의 테트라셀 기술을 적용해 어두운 환경에서 밝고 선명한 고화질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빛의 양이 너무 많거나 적은 환경에서도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색 재현성을 높이고 노이즈를 최소화한 스마트 ISO 기술도 적용됐습니다. 이와 함께 동영상을 녹화할 때 최대 6K 해상도로 초당 30프레임의 영상을 담을 수 있어 영화와 방송 컨텐츠 등 전문가 수준의 영상 촬영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LSI 사업부 부사장은 인간의 눈과 같은 초고화질로 세상을 담는 모바일 이미지 센서 개발을 위해 혁신적인 노력을 지속했고 그 목표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특히 이 제품이 출시되기까지는 중국 샤오미와의 협력이 큰 역할을 했다고 삼성전자는 강조했습니다. 샤오미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이 림빈 총재는 프리미엄 카메라에서나 가능했다고 생각했던 1억 800만 화소의 이미지 센서를 작고 얇은 스마트폰에 최초로 적용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개발 초기부터 긴밀히 협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달부터 아이소셀 브라이트 HMX를 본격적으로 양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는 소니가 이면 조사형 센서 등의 기술을 바탕으로 꾸준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서 그러나 삼성이 최근 화소수와 픽셀 크기 등을 앞서 나가면서 시장 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레이첼이었습니다. 제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